고양이나 개가 색깔을 볼 때, 생명처럼 본다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흑백이 아니라 약간 좀 벌겋게 보인다든지, 초록색 계통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명도만 좀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고양이나 개, 혹은 무슨 벌레나 이런 애들한테는 세계가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다고 존재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걔네한테는 다른 세계인 거고 저희한테 인간들한테도 다른 세계인 거죠. 색깔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객관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자, 방에 걸려 있는 그림인데 파란색. 파란색은 파란색이 아닌 모든 색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튕겨져 나오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얀색, 이런데 여기 하얀 부분, 하얀 부분 같은 경우도 모든 색을 다 튕겨내고 있기 때문에 하얗게 나오는 거죠. 모든 색을 다 먹어버리면 검은색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색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거의 반대.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모든 색깔을 가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위아래의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위, 이쪽 공간, 위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렇게 당신 눈에 들어와서 실제로 망막에 뭐 어디 맺히고 해서 아래에 맺히고 또 아래에 있는 이 아래 부분에 있는 게 이렇게 해서 당신의 위쪽에 맺히고 이렇게 거꾸로 맺힌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아 이거 거꾸로 생각해봐야겠어 라고 그 시스템이 자기 뇌에서 해서 제대로 뒤집어진 거죠. 메를로퐁티라는 현상학자, 그러니까 철학자죠. 철학자가 주장하는 그런 이론처럼 그런 거에 다른 사람의 이론인, 다른 사람의 그런 실험인 것 같은데 4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울,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려줘요. 근데 그 거울을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그 거울을 볼 때도 그냥 똑바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걸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보게 되든지 아니면 진짜 나중에는 생각 자체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 그 뭔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내 망막에 맺히거나 아니면 내 뇌에 기억되는 방식이 시스템이 뭔가 뒤틀려서 해도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해버려서 된 거지 세상이 진짜로 그런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공간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냥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생각들 그런 게 익숙해지면 그게 맞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 정치적으로 그런 일들 많죠. 뭔가 이상한 세계, 예를 들어 나치가 이렇게 활동하는 세계에 아주 열심히 같이 살다 보면 나도 그냥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 전체에 우리 국가에 이익이 옳고 그거 아닌 거는 틀렸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바로 해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